안녕하세요. 무선무용 아시라이프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나왔어요. 자, 미니 사이즈부터 굉장히 빅 사이즈까지만 나왔는데요. 그래도 10대의 차량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차이죠. 어린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10대입니다. 작은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재미가 없고, 큰 사이즈는 뽐뿌는 수가 있는데 너무 두단이 힘들고, 그래서 나는 10대일이에요. 자, 근데 10대 중에서도 이번에 1:8처럼 생겨있는 10대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슨이라는 차량이고요. 저희 RC라이프에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차량의 내부에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세팅을 했고요. 이제 주행 동영상을 나왔습니다. 자,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한 번 더 동영상 보시고요. 자, 구성은 차량만 있는 버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인증받은 자 ATX100 조정기 이 버전, 그 다음에 GT3 버전,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가지 버전으로 조정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어떤 버전이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자, 나온 차는 저희가 2200짜리 3셀 배터리는 저희가 서비스를 드립니다. 자 3셀이에요 자 배터리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서비스 드린 상태에서 보시면은 5000mAh짜리 배터리, 5700짜리 배터리, 그 다음에 상태하는 거 선택, 그 다음에 수소 배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렇게 8400 배터리. 자, 잭은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고요. 잭이 젠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제가 여러 가지 할 건데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해본 다음에 3셀 배터리 서비스 드린 거는 어느 정도 빠른지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충전기도 자 이렇게 충전기 팩도 있고요. 충전기 사용하기 좋게끔 하는 요 젠더, 자 연장젠더, 자 연장젠더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삐삐, 자,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이 콤보겠죠? 그 다음에, 조종기 배터리는 4개짜리 배터리 4개.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종기 쪽이 모두 다 들어가는데, 자, 요런 수신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요거는 채굽기. 요거 엔진에 많이 쓰는데요.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되게 이뻐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세팅해서 다시 또 찍을 건데요. 요까지 들은 풀 패키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있는 배터리가, 5700짜리 배터리. 저희는 5000, 뭐, 2300 아니에요. 5700짜리 배터리를 넣는 배터리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조종기를 먼저 켜시고, 안테나 세워도 되고요. 2400 약간 내려놓고 해볼게요. 자, 이따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자, 그리고 여러분 망사에서 사진 동영상 1, 2, 3, 4, 5, 4 보면요. 망사가 나옵니다. 망사는 여기다 턱이 있는데, 여기 껴가지고, 안에 오프로드 상태에서 지원시급 나오고요. 이 정도면 쇽도 괜찮고 차가 좋아요. 자, 울렁울렁. 자, 운동성도 되게 좋고요. 자, 배터리 젠더를 여기다가 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자, 끼는 거는 제가 한 2, 3분 정도 주행하기 때문에 요거 끼지 않고 바로 주행하도록 할게요. 자, 할 때, 여러분 할 때는 요거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착할 때는 연장해가지고 장착할 수 있어요. 요거 쓸 수도 있고요. 자, 전원 버튼은 안쪽에, 여기 보시면 안쪽에 있죠? 그렇다? 자, 이러고, 자, 무엇보다 멋있는 건 LED가 나와요. 자, 밤에도 볼 수 있게 그럼 LED. 앞으로는 흰색, 뒤로는 빨간색. 자, 멋있죠? 자, 그 다음에 바디 씌우고요. 자, 바디핀을 꽂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봄, 여름, 가을 가장 많이 하는 차가 사실 오프로드예요. 오늘도 저도 많이 하지만 오프로드는 여러분들 뭐 장전 구애 안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유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레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쵸? 앞에서 L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거. 아, 좋습니다. 자, 파우지 하고요. 자, 이따 2셀 주행입니다. 2셀 주행입니다. 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차가? 자, 이거 써서 볼까요? 2셀에도 2셀. 2세기에 자 2세기에 네. 브레이크 좋은데요? 예, 브레이크 좋고요. 자, 2셀 주행이고요. 또 바로 뛰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일반 리카드 수소 배터리인데요. 수소 배터리인데 제가 수소 배터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8.4V예요. 얘는 7.4V 5,700. 얘는 8.4V입니다. 3,000mAh짜리예요.
자, 이건 수면 관계상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자, 해볼게요. 자, 다이렉트로 하는 거니까요. 동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아, 배터리 타입,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3000mAh 배터리. 자, 저희 또 바디를 끼고 하는 게 또 기본적으로 멋있죠. 바디를 끼겠습니다. 8400V인데요. 펜의 속도가 약간 틀려진 것 같아요. 약간 더 경쾌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1탄인가? 거기 보시면 동영상에, 3탄인가 보시면 3셀 밖에 속도 빠르더라고요. 오케이. 아, 여러분, 배터리가 이거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수소 배터리는 이게 지금 적합하지 않은 배터리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리튬 폴림 배터리를 가져야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리튬 폴림 배터리에서 종결자. RCF에서 서비스를 드리는 배터리, 3셀 배터리입니다. 자, 이거 서비스 배터리예요, 여러분. 자, 서비스 배터리 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자, 실 렌징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자, RCF에서 서비스를 드리는 요 3셀 11.1V 배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작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배터리요. 이 작지만 굉장히 세요. 보시면 큰 배터리는 얘 한 20분 넘게 갈 거고요. 얘는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가요. 저 어떻게 13분에서 뭐 15분까지 가시겠지만 10분이라고 쳐요. 자, 깔끔하고 강력하게 우리 10분만 놀아봅시다. 실제 주행은 한 2, 3분만 하겠지만요. 오, 펜 속도가 장난 아니죠? 오, 좋아요. 자, 바디 씌우고. 자, 언덕배 같은 데 있으면 점프다 올리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일반 주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V에요, 여러분들. RCF에서 요 바이스를 구매하시면 드리는 11.1V짜리 차량입니다. 서비스에요. 자, 프리입니다, 프리. 자, 달려볼까요? 오, 역시. 오, 아, 빠지네, 뒤로 이제. 오. 오, 자, 다른 차하고 되게 끄면 되게 굉장히 빨라 속도가요. 우와. 오, 아빠가 들려 그래요. 자, 내려 앉아보세요. 오, 좋은데요, 속도가? 오, 굉장히 빨라지는 차가 어떠니? 오, 오. 우와, 차가. 뒤집을 때 뒤집을 때 안 뒤집었어요, 이거. 어때요, 차가? 굉장히 빠르죠? 자, 일반 2세라고 3세라고 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는 차가 굉장히 거친 소리인데 거친 소리가 안 나요. 타이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오, 안 터지는데요? 자, 이 정도로 차도 쫀득쫀득하다는 얘기예요. 오, 좋아요. 역시 손에 익으니까 유리하죠? 오! 알겠지만은 뭐 스피드, 그 다음에 그 뭐 토크, 그 다음에 뭐 안전성, 오, 차 죽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윌리바가 있어서 여러분들 윌리할 때 좋아요. 아, 가격대와 성능은 굉장히 좋은 차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무료로 서비스 드리는 11.1V 장착해 보시고 여러분들 바이스 실컷 굴려보세요. 자, 아시아 뵙습니다. 끝.